이것은 직선으로 쭉 뻗는 의미 별로 없어요. 다 곡선이야. 곡선을 그리면서 경과하는 음으로 써서 다 종착지를 향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꾸불꾸불해. 이 노래는 어떻게 돼? 한마디로 구질구질하게 불러. 깔끔하게 정리된 노래가 아니야. 선이 깔끔하게 직선으로 쫙 뽑아 나온 거 아니야. 구질구질해. 어떻게? 구질구질. 꼬불꼬불하고 구질구질해. 어떻게? 위로 달고 아래로 달고 늘어지고 능청거리고 어떻게? 한마디로 엄청 음악이 성가셔. 사람 못 떠나가게 할려고. 미련이 겁나 많이 남아서 아니다 구질구질해. 들은 놈의 정이라고. 구질 놈의 정. 들은 놈의 정이야. 구질구질이야. 아. 그런 욕 말어. 자 다시 할게요. 열심히. 물 속에 잠긴 다른 시다. 물 속에 잠긴 선생님 여섯 바퀴만 갈게 줘요. 나 헷갈려갖고 다 잊어버려 처음에. 나 물 속에 해갖고 세 박자 먼저 뛰어 내 시작. 물 속에 잠긴 다른. 자 네 번째 박부터 잠긴 다른. 자 이건 여섯 박씩 끊을 수 없는 이유를 알겠죠? 붙어 있잖아 소리가 달에. 그래서 그 뛰면 안 되게 돼 있지. 따로 그런 말 해야 되니까.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의미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물 속에 하고 뛸 거야. 그게 세 박자 하고 뛰는 거야. 물 속에 시작. 속에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면서 열두 번째까지 할 거야. 그러면 아홉 박을 하게 되는 거야. 잠긴 잠긴 다른. 아니야 각 1박으로 잠긴 다른 시작. 잠긴 다른. 잠을 뜨겁고도 시다. 뜻이 그렇게 길어 늘어져 버리면 박자가 안 맞아. 잠을 뜨겁고도 뜻이 짧게 시다. 잠을 뜨겁고도 못 잡고. 여섯 박을 붙였어. 네 박 뛰고 못 잡고. 마음속에 시작. 마음속에 세 박 갔어. 든 마음은 네 번 저기 네 번째 박에서 아홉 번째 박까지 여섯 박 뺐어. 든 마음은 그 다음에 이제 열열 하나 열둘. 고급만 해요. 이상한 음 내지 말고. 알듯하고도 여기 여섯 박 시작. 알듯하고도 나머지 여섯 박 모를 내라. 아이고 대고 허허허 시작. 허허허 허허허
나 왜 안 가는 걸 그 자꾸 했어? 아이고 내오 허허까지만 하고 시작 허허 시작 허허 나그그그 성화가난 내 시작 허허거로 하세요. 허허거 하지 말고 허허거 좋아요. 그렇게 하세요. 허허거 나 허허거 나 성화